우리 불경에 보면 초발심시 변증각이란 말이 있거든요. 즉 초발심자가 처음 먹었던 초발심, 처음 먹었던 마음이 정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법담 스님을 만나서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 보고 처음 느꼈던 그 신심이 바로 깨달음을 일으키고 성불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운전도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밖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주부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직장인들. 요즘은 남편도 일하고 이제 부인도 이제 100만이든 150만이든 200만이든 아주머니들이 일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에 가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강아지 몇 마리만 지나다녀. 전부 다 일하러 다녀. 전부 다.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는 처음부터 일하러 다녀. 과연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라는 느낌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늙지도 않아. 내보세요. 잘 늙지도 않잖아요. 열심히 법문하니까. 그러면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직장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 사회생활 하면서. 맞죠? 그런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아, 이거 월급이나 뭐, 100만원 받든, 150만원 받든, 200만원도 대충 받아가지고, 막, 아이들은 막, 간식거리 사주고, 막, 대충 막, 한 달 살아가지.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내가, 불황을 타개하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마인드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한국불교 대표하는 내가 스님이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듯이, 먹고 살려고 회사에 다닌다는, 먹고 살려고 직장에 다닌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100만을 받더라도, 내가 50만을 받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리더라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머리에 또 나의 어깨 위에 국가의 존망이 걸렸고 나의 손과 발에 민족의 미래가 좌우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뭐냐? 메모하세요. 신념을 바로잡는 것. 신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신념을 바로잡는 것.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신념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신념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력한 신념.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신념이 강하다는데 신념이 강한다 보다도 믿음이 강한 거예요.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과 신념, 가치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관계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력한 믿음과 신념,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